어쨌거나 뭐 조금은 더 가까워지신 것 같군요. 에? 처음에 봤을 때는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별 움직임이 없다가 지금 뭐 모여서 서서 얘기할 정도면 그래. 공부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요. 참. 아, 내일이 그 올해 본 시험에 합격자 발표 날이에요. 내일이. 예, 그래서 학원들마다 내일 저기 그 합격자 모임하는 학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점수가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담담하게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한 문제에 걸려 있는 분들은 초조하게 예,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예, 그걸 또 지켜봐야 되고. 그죠? 금방이죠. 뭐 시험 벌써 11월 달인데 한 달 벌써 지난 거니까요. 시험 끝나고. 내도 마찬가지예요. 금방이에요. 금방. 10월 24일 날 시험 보시면 11월 25일쯤에 아마 합격자 발표할 텐데 예, 그럼 뭐 바로죠. 바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전원 합격을 해서 예, 그래서 몰려다닐 수 있는 예? 쇼핑할 때 쫙 이렇게 해서 그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 또 우리 또 청일점으로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외면하면 안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잘들 이렇게 합격을 하셔야 돼요.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이지만. 자,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은요 일단 얘는 건축 경기를 얘기를 해요. 자, 이 경기의 흐름의 판단은요 주로 이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도 건축 경기를 중심으로 파악하는데 이거는 얘가 대표적이에요. 주택 건축 경기가. 우리가 거기 이제 일반적인 교재에 보면요 협의의 경기, 광의의 경기, 최광의의 경기 뭐 이렇게 나눠지죠. 제일 중심이 되는 게 주택 건축 경기예요. 그러니까 상가 분양이 안 되고요 토지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는 사회적 이슈가 안 돼요. 근데 얘가 미분양이 발생했다든가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다든가 이런 거는 바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 건축 경기를 얘기하더라.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고 있어요. 아, 부동산 경기는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뭐가 기냐면 주기가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뭐가 길다. 네, 주기가 길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수직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경기보다 뭐가 길다고요? 주기가 길다. 왜냐하면 부동산 상품의 수명이 일반 상품의 수명보다는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주기가 길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경기보다 뭐가 크겠어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폭이 큰 거예요. 높은 정점과 낮은 저점이라는 게 나타나요. 근데 요렇게 이제 진폭이 큰 이유는 왜 그러냐면 타성 현상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부동산 경기가 건축 경기다 보니까 경기의 흐름의 변화에 이게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예,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요, 순환 국면이 뚜렷하거나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요. 요게 일반 경기 있죠. 일반 경기는 순환 국면이 뚜렷하고 일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일반 경기나 부동산 경기나 이 경기의 흐름이나 이거는 다 뚜렷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매번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여러분 시험에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지역 경기자 무슨 경기다? 개별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 변동의 크기는요, 한 나라에 있어서 도시마다 틀리고요. 지역에 따라 또 틀려요. 같은 도시더라도 또 지역에 따라 또 유형에 따라 경기 변동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경기 순환에 대한 유형이라고 그래서요. 전순환적, 동시순환적, 후순환적, 역순환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요거는 뭐 지금 참고하셔도 되고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나와 있어요. 그죠? 요 지표를 활용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설명한 거예요. 경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각종 지표를 활용을 하는데,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 경기가요,
수요하고 공급 측면에서 수요는 소비, 공급은 생산. 즉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대표적인 지표로 생산과 소비를 활동을 살펴보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면 경기가 좋은 거고요. 생산과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경기가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 있죠? 부동산 경기도 똑같아요. 부동산 경기도 수요 측면은 거래량으로 파악하고요. 공급 측면은 건축량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부동산 건축이 있죠. 건축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좋다는 얘기는 경기가 위축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 경기 측정 지표 보면은 수요 측면하고 공급 측면이라고 해놓은 거죠.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격 변동이라고 되는데요. 이 가격은 보조 지표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그래서요. 반드시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국제적인 어떤 인플레라든가 아니면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경기랑 관계없이 분양가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은 무슨 지표로 쓴다? 보조 지표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요. 경기 순환 국면상의 특징이라고 해놨죠. 예, 거기 보면은 가로 열고 별표 해놨잖아요. 예. 얘가 단독적으로 나올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별표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도요.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 보시면은 회복시장 있죠. 회복시장이 되면 굵은 것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죠. 예, 걔네들을 위주로만 정리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상향시장이라는 게요. 일반 경기의 호황에 해당이 되고요. 하향이라는 게 일반 경기의 불황에 해당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는 이전보다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이 좀 늘어나겠죠. 그러면 가격도 어떻게 돼요? 조금씩 올라가겠죠. 거래량이 늘어나면 공가나 공실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게 나타난 시장이 무슨 시장? 회복시장. 그게 조금 더 활발해지는 시장이 무슨 시장? 그게 상향시장이에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고 부동산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게 되면 시장을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죠. 누가 시장을 주도하겠어요? 응?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면 공급자들은 공급하는 양을 늘리겠어요? 줄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갖고 있는데 시세가 계속 올라가요. 그럼 지금 팔아요? 나중에 팔아요? 그러면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으면 누가 시장을 주도하겠어요?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시장에서는 일단 누가? 매도자가. 예.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경기도 후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후퇴하죠. 그러면 거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러면 가격도 시세도 조금씩 빠지겠죠. 그러면 공가나 공실도 늘어나겠죠. 그런 시장이 무슨 시장? 후퇴시장. 그게 좀 더 심각해지는 게 하향시장인 거예요. 이때는 문 열어놓고 있어도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으면 누가 시장을 주도하겠어요? 얘가 매도자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되겠어요? 매수자. 이게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과거의 사례 가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간평이나 이렇게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예, 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는 일반 경기하고 똑같고요. 부동산 시장에만 있는 게 이 시장이에요. 안정시장. 자, 106페이지 가면은 예, 상단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양가로 5번에 안정시장이라고 있죠. 요거는 부동산 경기에서만 나타나는 국면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상에서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회복과 상향, 후퇴, 하향의 국면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맞는 표현이에요. 얘가 안 나와 있다고 해서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안정시장이라는 건요. 왜 소위 얘기한 대로 소형 아파트 있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이런 애들은 항상 실수요자가 제일 두터워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항상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시장에서는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죠. 누굴 중시해야겠어요? 예? 안정시장에서는. 여긴 둘 다예요. 그러니까 소형평형 아파트를 중심으로서는요, 매물도 꾸준히 나오고요, 매수세도 꾸준히 발생하는 거예요.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둘 다 중시한다. 요거는 제목을 보고 구별은 할 수 있으시겠죠? 예, 나중에 이제 좀 세부적인 거는 우리가 돌아오면서 정리하셔도 돼요. 거미집 모형은 이번에,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는데요. 거미집 모형이 뭐를 잘 설명하는 거냐면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있죠. 예,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게 거미집 모형이에요. 아까 우리가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진폭이 큰 이유가 타성 기간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그랬죠. 경기의 흐름이 바뀌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시차관계를 설명하는 게 에치켈의 거미집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웬만한 거는 낼 거는 다 냈어요. 여기 출제하는 양반이 한 4년, 5년 연속으로 계속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계속 꾸준히 출제를 했어요. 자, 근데 이런 그 경기 변동에 대한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도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면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것에 이제 109페이지에 가면 단원 확인 문제 있죠. 예, 둘 중에 하나 초이스 하는 것도 있죠. 예,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한 번씩. 그러니까 입문 과정에서는 굳이 연습을 안 하셔도 되는데 1월 달에 이제 기본 과정 들어가면서 이제 쭉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쭉 해서 각인을 시켜야 돼요. 어차피 지문은 맞는 지문을 틀리게 주거나, 그렇죠? 아니면 다섯 개의 지문을 주고 맞는 거 고르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초이스를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보고, 네? 문장을 읽고. 그리고 이제 왜 이런 분들이 있죠? 지문이 있으면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읽으면서 바로바로 판단을 해줘야지. 이거 두 번씩 세 번씩 읽을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초기의 습관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틀림없이 맞는 거 고르라고 그랬죠? 근데 읽어 내려가다가 이걸 까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까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만 이거 맞는 거 고르라는 거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내려가다 까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실 때는 형광펜을 두 개를 갖고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 형광펜으로 전체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더라도 글자는 다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맞는 거, 그러니까 옳은 거 고르라는 문제를 풀고 있다. 긍정형을. 아니면 틀린 거 고르라고 하면 이렇게 X하고. 그죠? 그렇게라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시면 시계도 갖고 가셔야 돼요. 대부분은 저기 요즘 보면은 폰이 있어가지고 시계 없잖아요. 근데 시험 장소에 들어가면은 시계가 있는 데도 있고 시계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시간을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1차에 부동산 학계론하고 민법이 있죠. 여기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이 난이도라고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돼요. 제한된 시간 안에. 그러니까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모의고사 보면서. 문제 푸는 속도가 틀려요. 시험 시작해가지고 한 20분 지나죠. 20분 지나면 학계론은 거의 20번에 육박하게끔 풀고 있어요. 근데 민법은 12번, 13번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는 속도가 민법이 더 느리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 배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학계론에서 40문제를 풀 때 40분 이상을 소비하게 되면 민법에 영향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민법을 뒤에를 못 풀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놓고 찍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감독관들은 얘기를 해요. 딱 시간이 되면 팔 밑으로 내리라고. 올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그래서 어느 분이 요거 답인데 이걸 못 올리는 거예요. 부정행위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 분도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연습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래서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있으면 모의고사는
이런저런 뭐 상황이 있더라도 웬만하면 여기 와서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집에서 푸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모의고사 풀고 있는데 전화 오면 전화 안 받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전화했는데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시간 끊고 다시 가서 본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와서 이렇게 적응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경제론에 대한 걸 알아봤고요. 125페이지를 가시면 이제 시장론을 하시는 거예요. 아, 시장론은요, 여러분들의 시험 목차 있죠? 두 개예요.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 있고요. 하나가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큰 제목은 두 개를 주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 주택 시장에 대해서 또는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을 들어가게 되면요, 지대론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간구조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입지론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 안에서요. 효율적 시장이론 안에서 계산 문제의 논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지론 안에서도 계산 논리가 하나 있어요. 입지론 안에서도. 이게 입지론이라는 게요. 농업입지론이 있고요. 공업입지론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업입지론이 있는데, 요 상업 입지론 안에 계산 논리가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래 패턴은 이론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론이 나올 때 간단하게 주면은 우리가 뭐 찍을 수 있는 수준인데, 이론을 조금만 깊게 들어가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두 문항 정도, 그죠? 이쪽에서 한두 문항에서 세 문항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일단 지대론. 근래 3년 사이에 얘도 매년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각각 이렇게 하나 정도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돌아가면서 한두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125쪽에 가면 시장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아, 거기 보시면요. 그 시장이란 어떤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킨다라고 해놨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이라는 건요. 거래가 성립하는 곳은 다 시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래가 성립하는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래가 성립하는 것을 다 시장이라고 보는데, 예전에 유통경제가 발달하기 전 있죠. 유통경제가 발달하기 전에는 이 시장밖에 없었어요. 네, 구체적인 시장이라는 거는 일정한 장소 있죠. 네, 이거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왜 이런 경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리산이면요. 지리산 꼭대기 있죠. 정상에. 영남 호남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상에서 거래했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유통경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거래가 성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일 수 있는 장소 있죠. 그래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장이 열리는 거예요. 장이. 근데 유통경제가 발달한 다음서부터는요. 굳이 뭐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장소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홈쇼핑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특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렇게 시장 형태가 발달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요. 두 가지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부동산을 물리적인 이 공간 시장으로 보면은 지극히 구체적인 시장이에요. 그렇죠? 무슨 도시에 무슨 구에 무슨 동에 무슨 아파트 단지에 몇 동 몇 호 지극히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하나의 투자 대상, 자산 운용 대상으로 보게 되면 특정한 뭐를 필요로 하진 않아요. 장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해외 부동산도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공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공간 시장으로 보느냐 또는 자산 시장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해도 될수 있고 얘도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다음에 그 시장의 형태를 보면요. 거기 125쪽에 하단에 가면은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이라고 해놨죠. 예, 그러면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고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구비되어야 될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이 그 126페이지에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시장 참여자의 수, 2번에 상품의 동질성, 시장의 진입 장벽의 유무, 완전한 정보, 요네 가지가 제시가 돼 있죠. 넷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의 첫째 조건이 뭐냐면 시장 참여자의 수 있죠. 여긴 다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 참여자의 수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전국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 많겠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생산한 쌀을 소비하는 사람도 역시 많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의 수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내일부터는 쌀을 전혀 소비하지 않겠다라고 굳은 결의를 했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쌀 가격에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서 주어지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 있죠? 얘는 시장 참여자의 수가 소수예요. 지역 시장별로. 그죠? 그리고 왜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별로 소수의 구매자하고 판매자만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 상품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회복 시장하고 상향 시장에서는 누가 시장을 주도하고 매도자가, 후퇴하고 하향 시장에서는 누가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요. 그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이 싸면 쌀수록 시장 참여자의 수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고요. 그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무슨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 시장이자 추상적 시장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를 일단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주식시장 있죠? 전국적인 시장 체계가 형성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거래하든지 간에,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든지 간에, S전자의 주가는 똑같잖아요. 그 시점에서 거래하게 되면. 근데 부동산 시장은 어때요?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회사에서 공급한 아파트를 할지라도 시세는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 시장의 형태는 갖추고 있지 못하고, 무슨 시장? 지역시장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정도,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의 양면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시장의 성격을?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고, 무슨 시장? 지역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27페이지에 가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해놨을 때요. 부동산 시장의 개념은요, 학자들마다 제시하는 게 조금 조금씩 다른데요. 보이스라는 학자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했냐면, 이게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권리의 교환이. 그죠? 우리가 실제 거래할 때는 토지와 건물들 같은 물리적 실체로서의 부동산을 거래하죠. 하지만 그런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권리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알프레드 링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에 그 정의를 내렸을 때 유사한 부동산 간에는 그 형성되는 시세가 유사한 측면을 나타내는 게 또 부동산 시장이다. 뭐 이런 논리까지도 있어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여기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거기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째 줄 끝에 가,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부동산 시장이란 양가, 질과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예, 이렇게도 정의할 수도 있고요. 그죠? 여기 이 도시에서도요. 여기 여기 종촌동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나성동이라고도 있죠. 또 무슨 동네 있어요? 여기? 네? 다정동이요? 자, 여기도 30평형 아파트 있고 30평형 역시 30평형이 있어요. 시세가 다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부동산학에서는 서로 다른 시장 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국지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일정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여기 시세 같아요? 틀려요? 여기 시세 다 틀리죠? 그러면 여기에 전세 금액에 대한 부분도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거래 관행도 다 틀리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 안에서도 또 지극히 어떻게 돼요? 세분화되어 있다고요. 여기 안에 가게 되면 A 아파트 단지, B 아파트 단지, C 아파트 단지 또 나눠지겠죠. 거기에 따라 또 시세가 어떻게 돼요? 또 쪼개지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 상황도 같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어느 시장은 매물이 많이 나와 있고 어느 시장은 수요는 많은데 매물 나온 게 없는 시장도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조금 뭘 하셔야 돼요? 이해를 조금 하셔야 돼요. 용어를 가지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쪽이 정리가 조금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고 있어요. 아, 기능이라는 것은요. 이건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시장에 가장 큰 역할이 있죠. 역할. 역할은 뭐가 성립하도록 해주는 거겠어요. 역할이라는 거. 자, 가령 예를 들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물고기하고 바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우리는 얘네들을 생산을 해서 우리가 소비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갑이라는 애가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수영은 잘하는데요. 나무는 못 타요. 얘는 수영은 못 하는데 나무는 잘 타요. 그럴 때 얘네 둘이서 같이 몰려다니면서 물고기를 잡던가 바나나를 채취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 되겠죠. 그렇죠? 얘가 물고기 잡을 때 얘는 밖에서 쉬고 있어야 되고 얘가 바나나 채취할 때 얘도 또 밑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효율적인 생산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효율적인 생산이 되기 위해서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게 그게 분업이에요. 서로 얘는 이거 잡으러 가고 얘는 이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같은 시간에 효율적인 생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 행위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뭐가 바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교환이에요, 교환. 교환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면 얘는 평생 물고기만 먹어야 되고 얘는 평생 바나나밖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효율적인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성립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교환. 이게 시장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옛날에 우리가 화폐라는 단위가 없었을 때는 물물교환을 했을 거예요. 그죠? 물고기 한 마리와 바나나 세 송이 이렇게 거래가 됐을 텐데 화폐라는 단위가 만들어진 다음서부터는 뭐를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졌겠어요? 그게 가격이에요. 가격을 매개로.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의 가격과 바나나 한 송이의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를 매개로? 이 가격을 매개로 해서 교환이 성립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어떠한 상품을 어느 만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또 어느 만큼 소비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가격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사람들이 한 끼 식사로 바나나보다는 뭐가? 물고기가 더 괜찮다는 인식을 갖게 돼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나무 타는 거를 배우겠어요? 아니면 수영하는 걸 배우겠어요? 수영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면 건설업자들은 뭐를 더 많이 생산해서 공급하겠어요? 아파트를.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 뭐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예,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시장의 기능을 가게 되면요. 거기 자원배분이라고 돼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아파트가 더 많이 필요라면 아파트를 더 많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 있죠. 그게 자원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가면은 무슨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교환 기능이라는 게 성립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정보 제공 기능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시장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죠? 기능에 대해서는 이런 쪽으로 지금은 초기 단계에서는 아 이게 기능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 역할에 대해서만 조금 생각하시게 되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시장의 역할이라는 거는 이거를 매개로 뭐가 성립하고 교환이 성립하고 양도 조절해주고 그런 역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합리적인 가격도 없고 그 가격을 매개로 양을 조절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시장의 실패라고 그래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하겠어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론 다음에 배우시는 게 정책론을 배우시는 거예요. 정책론을. 그래서 단원의 구성을 연결해서 흐름을 조금 파악해 주시는 것도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129페이지에 가면 이게 이제 수업하다가 한 3시간째 이렇게 넘어 들어가면요. 이게 집에서 혹시 인강으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도 지칠 때가 돼요. 3시간을 집중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30분 이상 집중하기도 힘든 거예요. 30분. 그래서 표정이 처지거든요. 이게 지금은 저희가 오전 수업도 해보고요. 오후 수업도 해보고 저녁 수업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할 때는 한 11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하기도 해요. 근데 오후 수업이 통상 몇 시부터 출발하냐면 한 2시 반, 3시서부터 해서 한 5시 반, 6시 뭐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때가 무슨 시간이냐면 점심 먹고 들어올 때예요. 그죠? 한 시간은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죠? 여기서 막 얘기할 때 눈동자는 뭐 거의 뭐 실눈 뜨고 뭐 부릅 뜨고 뭐 다양해요. 여기서 표정을 보면은. 그러면 그 상태에서 수업해봐야 귀에 들어가겠냐고요. 그죠? 선생이 깨워도 돼야 되고 막 윽박지기도 하고 물을 끌고 가야 돼요. 한 시간이 지나야 좀 괜찮아져요. 그죠? 근데 저녁 시간이 들어가죠? 7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분들이 오시죠? 한 10분 경과하죠? 그러면 불문곡직하고 여행을 떠나려고 그래요. 그냥. 그러면 또 한 시간 동안은 또 그분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깨워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혼자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오전이라고 그러면 괜찮냐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오전도 놀라운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예? 많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이게 뭐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참. 심지어는 뭐 눈 뜨고도 자는데요. 뭐. 눈 뜨고도 자요. 그러니까 군대 뭐 전방에 철제 경계 뭐 이렇게 서 그게 스카이대에서 그랬다는 건데 눈 뜨고 자는데 아주 이게 절묘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걸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쳐다보고 웃고 있으니까 왜 그러지 가만히 봤더니 시선에 움직임이 없는 거죠. 이게 써보고 지워보고 옮겨다녀도 계속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은 주변에서 이제 웃음소리 나고 키득키득하고 뭐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이 깨요.
깨는 순간에 주변에서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따라서 웃는 거예요. 일단 왜 웃는지는 모르는데 따라서 웃으면서 옆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웃는데? 그러니까는 옆 사람은 또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아, 그 양반 때문에 그때 그래도 노총각이었는데 50대 먹은 그래도 그때 합격했어요. 제가 여기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총각과 처녀를 붙여가지고 질문도 주로 그쪽으로 하는데 여기는 지금 보이지를 않고 있어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언젠가 누가 하나 들어오겠지. 그죠? 이게 조금 있으면 총각과 처녀가 안 들어오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인품이 훌륭하시거나 아니면 미모가 뛰어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모가 뛰어나신 분을 대상으로 질문하면 다 물어봐야 돼요. 누구 하나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셔도 돼요. 그죠? 멀지 않았어요. 기본석 한번 돌아가면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 여기 시장의 특성이라고 해놨죠. 요거는 일반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동산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죠.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이런 것에 이제 연유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의 국지성이에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은요,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에 들어가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연결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이 있을 거고요. 여기도 주거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도 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주택시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단독주택만 있는 건 아니죠. 공동주택도 있어요. 그럼 공동주택도 이 안에 들어가면 아파트 있고, 그 다음에 연립 있고, 그 다음에 다세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모든 지역하면 이런 게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세가 같아요. 틀려요. 시세가 또 틀려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도 여기 있고요. 여기도 여기 있어요. 지하철역 아시죠? 근데 여기는 일반역이고 여기는 열차가 쓰는 역이에요. 그럼 여기가 시세가 더 비싸요. 일반적으로 이 공간을 이동할 때 이 마찰 있죠? 예, 급행열차가 훨씬 줄여주는 거예요. 일반열차 이렇게 노선이 있으면 일반열차는 이걸 다 쉬면서 가잖아요. 그죠? 근데 급행열차는 여기 한번 쉬고 여기까지 바로 가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그만큼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죠. 지금 현재 시세도 그래요. 급행열차가 서는 역 주변의 시세가 훨씬 비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일반적인 역세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아 역 주변이면 좋죠. 그래갖고 무조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아는 사람은 급행열차가 서는 역이냐 일반열차가 서는 역이냐를 따져서 분양시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스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중개업자들이죠. 일반인들은 그 차이를 잘 모를 테니까. 여기 있으면 그냥 역세권이라는 생각만 하게 되니까. 그럼 사람들이 쉽게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거기가 상권이 더 발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런 쪽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거 어쨌든 간에 시장은 이런 식으로 국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국지화되어 있는데 이 안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무슨 시장? 서브마켓이라고 해서 하위 시장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별로 수요와 공급 관계가 다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다 틀리다고요. 그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네 안에서도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서도 시세 차이가 또 있어요 없어요? 단지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지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부동성 때문에 그러겠죠. 그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게 되면요. 부동산 시장은 수급 조절을 하기가 곤란하대요. 자,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어렵단 얘기예요. 그 왜 어려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은요. 지어서 들어오기까지가 뭐가 많이 걸려요. 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을 바로 늘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산의 장기성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이게 발생해요.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는 게 발생해요. 가격의 왜곡이라는 건요, 그 물건에 형성되는 시세가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 있죠. 그거보다 훨씬 높거나 낮게 거래가 됐을 때 그걸 우리가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는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물건에 대한 뭐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서 이 여기 있는 요 가격이라는 거는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가치로부터 그걸 우리가 가격의 무슨 현상? 왜곡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만 나타나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해소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가격은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치의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다시 일치하게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상에서 몇 번 인용이 됐으니까. 그래서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 가게 되면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안에서는요, 시장 자체가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기가 어려워요. 지역성과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상품에 뭐라고 해놨어요? 비표준화라고 해놨죠. 개별성이라는 게 있어서 똑같은 상품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거래에 뭐라고 해놨냐면 비공개성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최근에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외부로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팔아서 차익을 좀 남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알아서 물어보죠. 얼마나 남겼어? 그러면 그냥 조금 남겼다고 그래요. 조금. 그러면서 그냥 밥 한 끼 살게. 그러면 진짜 조금 남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진짜 많이 남기면 얘기를 안 해요. 많은 거를 차익을 남겼다고 그러면 이래저래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까 봐. 그래서 여기 공통적인 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비가 빠지면 세 개를 묶어서 얘기했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요,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라고 해놨죠. 예, 부동산이라는 건요, 시장에 물건을 내놓고요, 거래가 성립이 되고 등기 이전까지 밟는 절차 있죠. 예, 이게 일반 상품에 비해서는 훨씬 긴 편에 속해요.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요, 부동산이라는 건 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유동성이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그게 현금이에요, 현금. 현금. 그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건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게 나중에 투자론에서 배우세요. 그래서 환금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유동성 위험이라는 거 뭐 얘기하냐면, 아파트가 있고 주식이 있어요. 어느 게 현금화하기가 더 빨라요? 여기 만약에 아파트 5억짜리 있죠? 예, 이거 100만 원에 내놓으면 바로 팔려요, 안 팔려요? 바로 팔린다고요. 근데 전화가 빗발치면서 받으면 다 첫 마디가 뭐겠어요? 진짜? 이거 물어볼 거라고요. 그죠? 유동성 위험이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고가의 실물 자산이 있죠. 내가 원하는 식의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자산가치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유동성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양면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것도요, 예상할 수 있는 인플레이는 방어 능력이 뛰어나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는 방어 능력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IMF 한번 터진 적이 있죠. 그때 지방에서 한 100억대 규모의 부동산 갖고 있던 양반들이 현금 1, 2억이 없어가지고 다 부도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30억짜리를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5억에 던진다고 해서 현금 5억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때 저기 우리나라에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뭐 회장 되는 양반이 그 동대문 쪽에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건물이 시가가 한 20억짜리였다는 거죠. 이게 경매로 넘어가서 이게 7억에 낙찰이 된 거예요. 이게.
근데 IMF 지나고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얘가 25억, 30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현금을 갖고 운영을 했던 분들은 또 다른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해봐야 또 마음만 아프죠. 그러니까 예. 근데 나중에 해서 또 운영하면 되는 거죠. 뭐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 기간이 긴 그런 특징이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수의 매도자하고 뭐 매수자가 시장에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상품은요, 고가품이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 있죠? 금융시장. 금융시장하고 부동산 시장하고는요, 지금 통합된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이 고가품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일부는 반드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차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과 부동산을 공급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공급하려는 사람도 초기에는 비용 지출만 발생하지 아직은 수익이 발생하기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갭이 생기잖아요. 그 갭을 메꿔주는 게 뭐가? 금융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뭐가 비싸지면, 예, 이자율이 비싸지면은 당연히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금융시장하고의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법적인 제한이 또 많은 시장이 무슨 시장이에요? 그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죠? 일반 상품에 비해서요. 이세 가지 단계에서 정부가 다 개입하는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다뭐 내야 돼요? 세금 다 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때 내는 세금 있죠? 요게 하면 말 그대로 뭐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돼요. 여기 보유세 내야 돼요. 여기 양도세 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르게 되면 그때 대통령이 나와서 대담할 때 얘기했었죠? 얘는 줄이고 얘를 높이겠다고. 보유세를. 그죠? 그 얘기한 거예요. 요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요세 가지 단계의 세금 있죠? 요게 올해 나온 거고, 작년 시험에는 요것만 물어본 거예요, 보유세. 보유세가 이제 국세가 종합부동산세고, 지방세가 재산세예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물어본 거고, 올해는 이 기본적인 성격을 물어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학계론에서 여기에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국세, 지방세 이런 거 얘기하진 않아요. 어디서 배우니까? 세법에서 배우신다고요, 세법에서. 그런데 1차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2차 과목을 공부 안할거 아니에요. 그럼 간단한 세금의 종류도 틀리는 거예요. 나오면 어렵다고 보고. 그러니까는 1, 2차 동차를 공부하는 분들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절대로 일찍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이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만 가면 6점을 충분히 맞고 동차를 한꺼번에 합격을 해서 이 바닥을 떠야 된다고요. 그죠? 여기 오래 있다고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죠? 에? 설마 장수생이 목표인 건 아니겠죠? 이게 웬만하면 가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장의 특성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주택시장에 대한 것이 있어요. 여기도 용어 정도만 정확하게 아시게 되면은 문제를 풀때별 어려움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단원 나갈 때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을 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애들은 빼는 거예요. 일부러 빼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여기에서 지금 배웠던 내용들이 기초가 되면서 그 위에 조금씩 플러스 시키면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선생이 입문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애들은 끝날 때까지 중요한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것만 반복적으로 잘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요기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정책론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자론하고 금융론이 있겠죠? 예, 투자론하고 금융론은 거기도 역시 기초적인 용어만 이렇게 조금씩 부담을 좀 덜하게 되고. 이거 금방 가요. 이거. 저희가 뭐 일일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구두로 막 설명하고 넘어가면 한 번에 쭉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복습해야 될 분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우리 미루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마음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거 계속 미루면 책 한 권이에요 이거. 언제 하겠어요 언제. 예? 틈날 때 조금 조금씩 봐줘야 돼요 그죠? 예? 나중에 저기 10월 24일 날은 금방 와요 2020년. 예? 지금 저희가 개강한 거죠. 조금 있으면 제가 종강한다는 소리 해요. 예?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시험 잘 보셔야 되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금방이에요 금방.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못 느끼시죠? 여러분들은 놀라운 잠재력을 감추고 있어요. 나중에 시험이 임박하고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루에 6개 과목을 다 훑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죠? 예? 뭐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요. 학원에 나오시잖아요. 이게 60점이잖아요. 이 선까지는 이렇게 끌어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지 무난하게 넘어가는 거지. 그죠? 여기서 학원에서 공부는 개인적인 공부는 안 하고 학원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100% 이수했다고 그러면 맥시멈 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요. 근데 이건 불안하잖아요. 한두 개만 삐끗하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방향 설정과 중요한 거는 다 정리해드려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남에 가면은 쪽집게 과외 있죠. 그럼 그 쪽집게 과외를 받아서 소 얘기한 대로 명문대 가는 학생들 있죠. 걔들은 기초 실력이 있는 거예요. 기초 실력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찝어주면 그거를 갖고 반영을 해서 점수를 딸 수 있는데 기초 실력이 없는 애들 있죠. 걔네 찝어주면 어떻게 돼요? 살만 아프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화답이 돼야 돼요. 화답이.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복습 한번 해주셔야 돼요. 다음 주 오면은 또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예.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